6월 29일 목요일 투데이즈 한뉴스 지금 시작합니다. 오징어 게임 시즌2 출연이 확정된 또 다른 주역들이 전격 공개됐습니다. 연기파 배우 이진욱 씨를 필두로 스위트홈을 통해 전 세계 팬들에게 존재감을 각인시킨 박규영 씨, 아이즈원 멤버에서 연기자로 영역을 확장해가고 있는 조유리 씨, DP에서 무한한 잠재력을 증명한 원지한 씨 등이 그 주인공이죠. 주요 캐스팅 라인업을 모두 공개한 오징어 게임 시즌2는 오는 하반기 촬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. 배우 전미선 씨가 세상을 떠난 지 4년이 됐습니다. 전미선 씨는 지난 2019년 6월 29일 향년 50세를 일기로 전주에서 갑작스럽게 사망했는데요. 사망 나흘 전까지 영화 나란 말씀이 제작 보고회에 참석했고 전주를 방문한 건 역시 연극 친정엄마와 2박 3일 공연을 위한 것이었기에 그의 비보는 더욱 충격을 안겼습니다. 고 전미선 씨가 세상에 남긴 열정의 흔적들 오래 기억하겠습니다. 유명 팝스타 마돈나가 뉴욕 자택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는데요. 원인은 심각한 박테리아 감염이라고 하죠. 7월 15일부터 예정돼 있던 공연을 포함해 모든 일정을 중단하게 된 마돈나, 빠른 쾌유를 빕니다. 연예 뉴스의 자존심, 독특한 연예 뉴스. 오늘은 이병헌, 박서준, 비, 김태희 씨 소식 준비했는데요. 이들은 어떤 이슈로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켰을까요?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.